맘에 들어? 야, 무서워. 아, 너무 무섭다. 야,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짜잔. 사실상 해야 할 동숲 루틴은 다 했어요. 딱히 뭐더할건 없더라고. 근데 사실 굉장히 비극적이게도 동숲의 유통기한이 오고 있습니다. 아하, 나 이런 날이 오길 원치 않았어. 이거 알아요?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여기 내려갈 수 있다? 좋은 생각 났다. 되게 이쁘고 좋은 생각이 났어. 내려가. 한 칸 더 내려가.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섬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될수 있어요. 그섬 크리에이터로 여기 바닥 다 밀어서 여기랑 바로 이어진 공간 만들 수도 있고.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다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노인과 바다처럼. 이야, 아름답다. 와, 진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앉아! 이런 공간.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개쓰레기 버리고. 슝! 이 공간을 언제 한번 한 대대적인 공사를 한번 할까요? 완전히 섬을 갈아엎는 거야. 아니, 다 1층으로 만들던가. 아, 그럼 너무 밍밍하다. 아, 사실 오리지널이 베스트라고. 난 이대로 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떨까요? 섬다 뜯어 고쳐볼까? 아, 집을 너무 많이 꾸민다. 아, 이것 봐. 뭐야. 컨셉이 뭐야. 신기한 아이템 많이 얻었는데 너무 안 꾸몄어. 흉측하게도. 너무 안 예쁘다. 아, 잠깐만요. 옷을 좀 바꿔 입고 가자. 오늘 제가 준비할 게 있어요. 요즘 리포 리사 웨딩 이벤트 하잖아요. 그걸 보고 준비할 게, 만들 게 생각났어요. 굉장히 흥분된다. 일단 그걸 위해서 옷을 좀 갈아입죠. 최대한 웨딩 느낌처럼, 웨딩 드레스처럼, 남자 웨딩 셔츠처럼. 정장? 아, 자, 일단 다좀 벗자. 아, 그러다 남캔데 자꾸 여캐 느낌이 되네. 이거 좋아, 바이섹슈얼 좋아. 이거 이쁘네. 예. 중성적인 느낌 좋아. 엠병 정장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건 베스트 와이셔츠구나. 사실 이게 좀더 캐주얼하고 좋다. 사실상 팔이 있고 없고 뿐이구나. 턱시도 있다. 턱시도 있다. 이야, 완벽한데? 턱시도 바지가 있나? 오, 예. 아, 완벽해. 가죽집. 야, 완벽하다. 아, 드레스가 있진 않겠지? 이렇게? 메이드 옷 3개나 있네. 뭐 하는 놈이야, 나? 르네상스 드레스. 마술사의 로브. 메이드복, 내가 메이드복이나 코르셋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할순 없지. 아, 예.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투우사. 그래서 이거에 남자답게 여왕왕관. 그리고 악세사리 딱히 필요 없고, 양말은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가죽 스니커. 캐주얼 결혼식으로 갑시다. 캐주얼 결혼식. 이거 하고. 오케이, 완벽해. 외모를 좀 바꿀까? 그리고 이 진짜 방 정리 좀 해야겠다. 나 진짜 너무 안 꾸며. 집을 너무 안 꾸며. 집을 꾸미는 거에 큰 의미를 안 둬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 집을 꾸밀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난. 전형적인 못 꾸미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할 루틴은 없으니까 리포 리사 이벤트를 바로 보러 갈까요? 아, 한번 해변 한 바퀴만 돌자.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여름 조개껍데기를 주우면
그걸로 무슨 시즌 장비를 만들 수 있더라고. 시즌 가구. 여름 조개껍데기. 꼭 제철 전어 같은 건가 봐. 6월 달엔 조개껍데기가 뭐 맛있는 그런 게 있나? 제철 전어처럼? 6월의 신부? 제철 전어? 6월의 조개껍데기. 어? 리본장어다. 그리고 저는 6월 첫날에, 8일이네 벌써? 6월 1일 첫날에 6월에 잡을 거대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누구죠? 그 청새치 이런 거다 잡았어요. 잠깐만. 뇨? 뇨! 리본장어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차라리 세개 모아놔서 탁본 떠버리죠. 모델 떠버리죠. 뇨뇨뇨, 쪼꼬미. 왜 오늘은 안 달아지? 그 여름 껍데기 왜안 나오지? 오늘 새벽 1시에 동숲을 했거든요? 그때 먹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오나? 여름 조개 껍데기 있나 없나만 휙한 바퀴 돌고 리포 리사 NTR 이벤트 한번 해보러 가죠. 뭔가 기똥찬 생각이 났어요. 리프 리사 엔티 동물의 숲인데 너무 불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어 난. 이야 진짜 언제 날 잡고 섬쭉 정리해야겠다. 뭐야 나 너무 못 꾸며. 너무 꾸밈 센스 없어 나. 아 여기도 밑에 뭐 만들고 싶은데 쪼꼬쭈라고 쪼꼬쭈 쪼꼬포 쪼꼬쭈 해서 여기 하나 바닥 만들어야지. 더러워서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 오늘 쭈니 이사 보냈어요. 쭈니. 왜냐면 나는 별로 좋아하는 애가 아니야. 내가 안 좋아하는데 대중들이 좋다고 좋아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쭈니 오늘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새끼야 했지. 오, 아이스크림 먹네? 나이 아이스크림 먹는 처음 봐. 아니, 무릇 동숲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건 처음 봐. 패치된 건가? 아, 인사 내가 캔슬 시켰네. 우리 오로라 아이스크림 먹어. 아, 오로 너무 귀여워. 가뜩이나 펭귄인데. 가뜩이나 펭귄인데 얼음 꽁꽁이 먹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아, 그러면 동숲 친구들 한번 쭉 보러 가자. 애플리케 있나? 아, 나 프로콘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좀 휜다 캐릭터가. 직선으로 안 가네. 안녕? 자기야. 쭈니, 이사 간대. 아니, 나는 미애를 데려올 거야. 내 모든 18만 마일리지 다 꼬라박아서 미애를 데려올 거야. 미애만 데려올 수 있으면. 안녕. 사실 메이 너도 막 동숲 팬층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 근데 난 그런 너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캐리 애기가 너무 귀엽고 순수해 보여. 그래서 마음에 들어. 우리 펭구 다 어디 갔지? 쭈니는 내일 이사 간대고, 피엘이 앞에 나와 있었고, 여기 패치 나와 있었고, 땡그리? 오로라. 레이니. 다 어디 갔어? 아무도 집에 없잖아. 다 놔두고 어디 갔나? 자기들끼리? 너무해. 너무해. 안녕. 윤여수가 만나다 기뻐 자기야. 츤데레야.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쿠션이 있구나. 아이, 귀여워. 나가자. 딴 친구들 다 어디 간 거야? 나 피해서 다 어디 갔어. 너무해. 뽀야미 집에 있네. 저 오늘 올리브영에서 산 회색 그레이 염색을 해봤어요. 셀프 염색. 재밌더라고. 오, 4612사육사님 안녕하세요. 주인님, 뭐해? 복숭아라고? 야, 나 너한테 복숭아라고 세 개째야.
그래, 뭐 준다면 고마워. 우리 뽀야미는 귀엽고 이쁘니까 괜찮아. 아, 이, 말하고 가야지. 야, 망치 내려놓고 말해. 무섭잖아. 무섭잖아, 갑자기. 나한테 망치 들고. 무슨 일이세요? 주인님 하니까. 패치, 아, 할일 해야 되는데, 에이, 귀요미.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부끄러움, 이모티콘 주는구나. 머뭇. 아, 예쁘리봐. 땡그레이. 머뭇, 머뭇. 근데 머뭇머뭇보다 좀 음흉해 보여. 음흉, 음흉. 안녕. 와, 애플은 진짜 진짜 동숲의 아이돌이다. 동숲의 최고봉이야. 리포리즈한테 몹쓸 짓 하러 가죠. 어디 날 앞에 두고 결혼을 해? 그것도 염장 지르면서? 그걸 못 보지. 괴롭히러 갑시다. 악마뽀 괴롭히러 갈 거야. 빰빰빰. 얘는 리포 리사한테 집 뺏겨가지고 계속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이걸 줄 줄은 몰랐네? 뇨? 아, 왜못 써? 궁금하게. 아, 씨, 궁금해. 도와줄래? 말이 도와준다 하지 사실은 괴롭힌다라고 난 생각을 해. 어? 바뀌었다. 이쁘다. 배경 되게 이쁘다. 아, 리폼까지 해서. 아, 가든, 그, 리폼 그거 해주는구나. 정원 세트장? 아, 알았어. 해볼게. 나만 믿어. 오, 웨딩 지팡이래. 대박. 알았어. 어차피 여기선 못 써. 아, 해볼까요? 오늘 초코포가 갑자기 든 생각. 일단 포인트는 일단 리사를 납치해. 리사를 납치한대. 이게 맞는 말일까? 이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말일까? 그리고 완벽해. 일단 다좀 돌리고. 아주 완벽해! 어디 당해보라고. 그동안 남 맨날 불러서 자기들 그것만 시켰지? 이 바닥 안 이쁜데? 이게 낫지 않나? 별로 안 예뻐. 복수할 시간이다. 이놈들아, 복수할 시간이야. 우리 PL, 너 웨딩 드레스 입어. 아니. 아이고, 티도 안 난다. 박사 같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아. 웨딩 드레스 너 없니? 어, 인부님 어울리네. 아, 일하시할 맛에? 아니야. 너가 결혼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코미디언 결혼식으로 해. 코미디언 옷.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아이고. 아, 얘못 갈아입히네. 그냥 둘이 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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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쓰레기 들어갔어. 됐어. 둘만의 불타는 사랑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걸로 하트를 일단 만들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둘을 놓고 우리 피엘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이 순간을 좋아해줄지 모르겠네요. 하트 어떻게 만들지? 맞고 있는 거야? 대칭이 맞나요? 내 눈이 이상한가? 아, 근데 너좀 공간 낭비가 심하다. 하트. 근데 괜찮은데? 느낌 오는데? 야, 나 느낌이 찌릿찌릿 온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사실 모르겠어. 하지만 난 만족해. 난 아주 만족해. 러브, 러브, 러브. 아, 기분 좋아. 괴롭히는 재미가 있네. 러브, 러브, 러브.
그리고 아직이야.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제 리사 괴롭혀야지. 아니, 반대구나. 리포 괴롭혀야지 이제. 왜못 노는 거야? 공간 있잖아. 너무하네. 그리고 리사 리포는 우리 로드리 장가 보내줘야 되지 않나? 부캐. 안 그래도 이름부터가 부캐잖아. 웨딩 부캐. 뭔가 느낌이 안 나는데. 이거 뭔가 느낌이 안 나는데. 부캐 미안한데 들어가. 아이고. 그리고 왜 가둘 수 없나? 울타리. 배추 인나비에 가둔다? 야, 도구도 엄청 많구나. 아쉽게도 가둘 순 없네. 하지만 뭔가 이걸로 좋은 생각이 나고 있다. 야, 우리 리사도 빼앗긴 고통을 알아야겠어. 아주 마음에 들어. 리사, 이건 맨날 나를 그 사진기사로 부른 대가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심이야. 우리 리포찡이 눈을 떴대. 그 새로운 자아에 대한.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뭔가 좀더 잔혹해졌으면 좋겠는데. 미스테리한 명화. 그리고 사실 리포는 피해를 굉장히 사랑했었어. 이게 리포의 진심이었던 걸 리사, 넌 알았니? 넌알수 없었어. 이런 리포의 마음도 몰라주는 리사? 자격 없죠? 왜 패치가 들어가? 귀요미가 들어갔네. 나도 모르게 그 누구야. 피해를 자꾸 악역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어우, 끔찍하다. 끔찍하다, 끔찍해.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야, 무서워. 너무 무섭다. 야,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너무 병 걸릴 것 같은데? 이병 걸린 느낌을 좀 가중시켜 줄 가구가 없을까? 개밥? 아니야. 이건 좀선 넘는다. 뭔가 역 NTR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소중한 리사를 어떻게 할순 없으니까. 아이! 아이. 나 지옥까지 안 갔지? 뭔가 이들의 아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하느님, 이런다고 지옥 가진 않겠죠? 어차피 게임이니까요. 괜찮겠죠? 침대! 그러면. 하트는 좀 깬다. 하트가 굳이 필요 없다. 뭐야? 하트는 굳이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완벽하다. 그리고 이걸 좀 갑자기 들킨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없어져야지. 그리고 저 주변에 초를 놓자, 그럼. 빠릿빠릿해서 마음에 든다, 이거. 생성되는 게. 그들의 취향이었던 거지. 양초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거였어. 아이씨, 역겹네. 뭔가 확실히 역으로 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뭔가 부족해. 이 느낌이 아니야. 더 진심과 영혼을 담아야 돼. 그리고 머리맡에 아기. 뭔가를 암시하는 거겠지. 그 사실 바닥이 별로 이쁘진 않아. 차라리 이게 나아. 왜냐면 어차피 벽지는 우리 조커한테 잠식 당했으니까. 잠깐, 이거. 이게 낫다. 이게 나을 것 같다. 왠지 큐트 침대는 잘안 보이네. 이게 더 낫다. 그리고 리사가 들어왔는데, 아닌가? 좀더 정면에 있어야 되나? 좀더 정면에 두자. 이거 시간 오래 걸릴 일이었네. 정면에 두자, 오히려. 이런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겠지? 리프 리사가. 이걸로는 사랑의 징표를 줄수 없어요 하면서. 초코뽀님, 이건 좀, 당신은 악마예요 라고 말하던가.
갑자기 여기서만큼은 게임이 아닌 거지. 현실이 되는 거지. 양초 디자인 너무 이뻐서 다행이다. 아, 이러면 바닥도 숲길로 하자. 숲바닥 하자. 이거는? 아, 이거 좋아. 아, 마음에 들어. 이거 뭔가 양초 같은 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딴 양초가? 양초, 양초. 아, 장어? 장어! 장어가 두 마리. 남자가 둘이니까. 힘. 아니? 그들도... 장어도 남자였어. 아, 나 좋다. 여기 양초가 있나? 어? 야, 이거 제대로다. 하지만 머리맡이 이거는 어쩔 수 없던 거지. 머리맡에 있는 리사 리포 그림은 이거는 그들도 어쩔 수 없었어. 어, 이거 귀엽다. 생일 컵케이크. 나한테 이게 있었나? 왜 행복해질까?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될 걸 알지만. 아, 왜 패드가 왜 지연이 있냐 지금? 빡치네. 아, 이거 옆 서로 옆보기 할 수 없나? 서로가 서로를 보게 할 순 없나? 아,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 완벽해. 아, 진짜 완벽하다. 괜찮니?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양심이 있어서 그것까진 좀 그렇더라. 아, 그리고 얘 감정 표현 시킬 수 있나? 오, 있다. 그 이거 핑크. 야호. 너희도 뭔가 띠용 하고 있는 이모티콘 좀 해줘. 아, 안 돼. 어? 아, 침대라도 안 되나 보다. 아주 마음에 드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 모든 구도가 너무나도 완벽해. 모든 구도와 모든 그 어떤, 아이씨, 찍어버렸네. 모든 그 요소들이 너무 완벽해. 괜찮니? 어, 괜찮아. 난 괜찮아. 너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야, 만족했어? 우리 자기화? 야, 니네 자기 지금 외간 남자랑 있던데. 사랑의 결정.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 죄책감 든다. 그리고 이번엔 좀 정상적으로 바꿔볼까? 그래. 이번엔 서서도 하자. 서서 하자. 아, 사랑 이모티콘이 또 없어. 상상. 사랑 기우가 없어. 머뭇머뭇. 사실은 말이야. 나도 사실은 말이야. 오, 잠깐만. 구도가 좀 이상하다. 야, 뭔가 입이 다 있는 것 같아, 얘들아. 뭔가 구도가 너무 불순해. 하지만 난 마음에 드는 걸. 고마워. 좋아한다. 그들은 좋아하고 있다. 다행이다. 좋아했으면 됐지. 다시 들어가면 또 뭐 이벤트 있나? 초코보님 왜 그랬어요? 뭐 이런다던가. 그대로다. 그대로야. 아니야. 됐어. 나 행복했어. 고마워. 안녕. 이 귀엽고 순진한 눈을 가진 애들 좀 봐요. 하지만 그들이 보는 거는 중년 둘의 결혼식.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뭔가 좀 더 러블리한 느낌을 좀 주고 싶은데. 좀 더 샤방샤방한 그런 걸. 아쉽게도 이 이상 좋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리사 리포. 그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에선 리포가 리폼을 해줬어요. 그래서 리사 리포였나봐. 어, 그리고 다 띠용 그거 하자. 뇨? 다 그 띠용 감정 표현 해주자. 띠용. 그 얘네는, 아, 얘네도 띠용해. 아니, 그니까 뜨각이 났나? 그럼 한번 볼까? 다 띠용 한번 하는 거. 어우! 야, 이거 불 끄는 게 진국이었네. 진작에 이럴걸. 그 조명, 불꽃, 그 조명을 좀 놓죠. 조명. 촛불 조명. 아, 이건 조명이라기보단 그냥 진짜 데코였구나. 좀 더 조명한 거 없나? 양초. 아, 그냥 여기만 비추고 마네. 아쉬워라. 이 벽걸이 램프. 거기만 조금 밝아지고 만다. 됐다? 오, 색깔 왜 이렇게 많아 와중에? 필요 없다. 다 넋이 나갔어. 이거 빼자. 어? 이것도 뭔가 할게 되게 많네. 오우야.
이거 빼고. 이거 괜찮지 않나? 그리고 여기 주변을 사랑의 결정으로 메우자. 아주 아주 발랄해. 아, 사랑의 결정이 디자이너 효과도 되게 좋다. 디자인 효과도. 둘만의 영원한 사랑. 그들도 사랑하고 싶어. 아, 뭔가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 진짜 사랑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아, 뭐가 부족한 거지? 아, 쓸데없는 걸로 고뇌하게 되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뭔가 더 임팩트가 필요한데? 아니, 임팩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걸좀 놓자. 그래, 알아서 싹싹 들어갔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야외라는 느낌이 좀안 이쁘네. 웨딩. 그래, 좀더난것 같기도 해. 바닥도. 야, 이거 좀 낫네. 이러니까 낫네.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아이고, 내려놔. 드디어, 드디어 원래대로 할걸 찾았다. 이거였어. 아, 뭔가 더 러블리 러블리한 느낌이 안 나네, 그래도. 찍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이 똘망똘망함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 마음에 들어. 하나, 둘, 셋. 좋았어. 초기화하는 게또 일이네. 아, 귀찮아. 원래 그냥 친구들, 귀요미 친구들끼리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돼버렸네. 아, 어쩜 이렇게 짜리몽땅하고 귀여울까? 이번엔 얘네 둘만 좀 이쁘게 해주자.